도시는 가로수의 옷 색깔로 계절을 알리죠. 야, 진짜. 이곳은 낭만이 가득한 서울 강서구입니다. 이렇게 노란 단풍이 든 걸 보고 아,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또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몰랐던 작은 것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강서구에서 제일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화곡동입니다. 언덕 위아래가 온통 빌라숲이네요. 여기 보니까 와, 진짜 빌라가 많네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다 빌라예요, 다. 야, 아, 이 전체가 다 빌라네, 아예. 이 보세요. 아, 이거 뭐 색감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와, 월성 빌라. 야, 이건 진짜 완전 초창기의 빌라 형태네요. 예, 보시면 이게 저. 누가 어디로 가고 이걸 다 지금 알 수 있도록 이게 쫙 들어가는 거를 아, 다 나눠놨구나. 아, 정감 있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어디 사세요? 요주에. 어디 어디요? 요주 차 올라가는 데서 바로 피자집 앞에. 오, 그 빌라에 사시는 거예요? 예예. 예. 오, 그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94년 9월 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죠. 여기가 주택이었잖아요. 전부 다. 이것도 다 주택이었어요. 아, 원래 이거 주택촌이었어요. 네. 19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화곡동의 빌라숲. 봉제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빌라들은 주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세월을 지나왔죠. 와, 이거는 거의 아트급인데요? 이 길을 지나가는 모두를 응원하는 벽화도 있네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꽃길만 걸어요. 네, 그래야죠. 야, 마을버스 승차장인데 아예 버스 정류장 이름이 거성빌라입니다. 거성빌라. 네, 그만큼 이 거성빌라 자체가 유명한 곳이라는 거죠. 써 있네 여기 거성빌라라고. 1986년부터. 그러면은 34년 된 거 아니에요? 저 안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은 8동, 9동, 10동. 낮은 키에 올망졸망 어깨를 맞댄 오래된 주택의 풍경. 참 정겹죠? 아파트는 약간 가면은 좀 삭막하다? 너무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푸근한 느낌? 예. 사람 사는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 동네 그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미장원. 아, 책방이 있네 여기. 아, 그 책방?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서점이 많았는데. 예, 요즘에 서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반가운 책방 일단.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혹시 여기 운영자?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종이책이 점점 손에서 멀어지는 시대, 우연히 만난 작은 동네 서점. 책 내음이 참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 책을 파는 공간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악어 책방이긴 한데 네. 우리 동네 문화 발전소라는 네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책을 매개로 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공간을 만들었죠.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아, 저 이제 세 번째 책 원고 쓰고 있어요. 아, 책도 직접 쓰세요? 네네네. 작가시구나. 네. 책방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네.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써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이 6.5예요? 아, 네. 가제입니다. 6.5. 6.5가 저희 책방의 평수입니다. 아, 이게 네. 6.5평이에요? 네. 저희 책방에 네. 그 초등학생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우거든요. 제가 초반에 약간 아, 책방에 손님들 좀 더 왔으면 좋겠다 막 이랬더니 아, 선생님 욕심 부리지 말아요.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 되게 김, 속도 모르고. 네, 되게 뒷목을 딱 잡았는데 아, 그래.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죠. 작은 책방,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곳은 그 어떤 우주보다 큰 우주입니다. 자체가 정말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오면 온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오고 싶은 그런 책방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책방에서 저도 그 집을 닮은 마음 한 권 샀습니다. 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 재래시장이 있네요. 남부시장이구나. 써있네, 남부시장. 세상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시장 구경이죠. 구경거리가 많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데? 대봉 들어가시고요, 우리. 그런데 이 시장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네요. 아, 두 청년이 뭐 거침이 없네요. 네, 대단합니다. 상인들이 하나같이 팔팔한 청춘들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아, 저요? 저는 34살이요. 34. 오, 아, 저분은? 23, 24살이요. 24이요? 네.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젊은 분들이 네. 생선을 이렇게 다루는 일을 정하셨어요? 아, 그냥 일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일이? 네. 열심히 하시더라도, 아니 젊지만 네. 아. 저 양말은 좀 잘 신고 하세요. 예. 예, 예. 아니, 그래도 큰일 나. 네. 저마다 꿈이 있기에 고생도 고생 같지 않다는 청년 사장님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서 가게를 한 두 개 정도 더 늘리는 게 예, 일단 목표입니다, 지금은. 와, 그 멋진 꿈 응원하겠습니다. 호떡입니다, 호떡. 예.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오. 호떡이 좀 특이하네요. 반죽을 숙성시켜서 네. 좀 빵빵해요, 호떡이. 아,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켜서? 네. 아, 아니, 근데 언뜻 봬도 네. 젊으신 분들이 좀 사장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결혼하기 전에 망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작은 하게 되었고요. 원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해갖고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기본 씨앗 호떡. 기본 아우트 궁금해 궁금해. 예, 밀가루 네. 쓰고 찹쌀이랑 고추수. 네, 예. 자, 그 호떡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흑설탕의 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건강에 좋은 씨앗이 들어가 있네요. 씹히는 맛이 있네. 젊은 입맛을 겨냥한 치즈 호떡도 아주 인기랍니다.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호떡이다. 이거요? 진짜 호떡의 신세계네요. 제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고소하고 그 치즈의 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맛있는 호떡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오늘도 호떡 개발에 열심인 사장님은 가맹점 사업을 꿈꾸고 있고요. 생선 가게 열정 청년들은 수산물 유통업자가 최종 목표라네요. 꿈이 살아있어 더 활기찬 화곡 남부시장. 삶이 지루하시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화곡 본동에는 자연이 만든 병풍이 있습니다. 동네를 감싸하는 봉제산.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죠.
아, 드디어 봉제산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도심에서 바로 그냥 자연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네요. 약간 뭐 미로 같은 느낌인데. 네, 이렇게 우리가 화단을 꾸며놨는데 약간 미로처럼 꾸며놓으셨네. 재밌네요. 아, 여기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타인에게는 상냥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다. 봉수도장. 주민들의 쉼터 겸 체력 단련장 같은데요. 훌라후프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제가 좀 자켓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대신 한번 좀 해드림. 어떡해. 내가 이거 사고 친 거야? 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떤 분도 나처럼 당황하셨을 거야 분명히. 네. 누가 하나 몰카 아니죠? 누가 하나가 새로운 걸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걸로. 민망함은 뒤로 하고 산길을 더 올라가 봅니다. 이 비석 이름이 봉수비라서 아까 거기가 봉수장이었구나. 이곳은 백제 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 그래서 봉수비구나. 네. 예로부터 나라의 위엄을 알리던 중요한 곳이었네요. 봉수비를 지나 조금 더 오르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 뭔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신기하네요. 얘가 분명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죠? 근데 말이죠, 전망대면은 전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가 안 보입니다. 예, 나무로 꽉 차서 뒤쪽도 나무로 막혀 있고 앞쪽도 나무로 막혀 있습니다. 산새 소리 들리세요? 아, 희한하네요. 예. 밑에가 보이면 내가 사는 도시가 보이네,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산에 들어오면은 소위 속세를 잊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가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떠나보면 어떨까요? 분주한 세상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 전망대가 있는 곳. 여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입니다.